첫곡 데뷔 50주년을 맞는 전세계적인 록밴드 퀸. 밴드의 프론트맨 프레디 머큐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퀸의 음악을 찾아 들으며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40년 전인 1981년 발매된 퀸의 컴필레이션 앨범 Greatest Hits가 얼마 전 700만 장의 판매고를 돌파하며 영국 오피셜 차트 역사상 단일 앨범 최초로 7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최초의 앨범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퀸의 Greatest Hits는 지난 2014년에도 6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이미 한 차례 신기록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퀸은 무려 8년 만에 같은 앨범으로 100만 장의 기록을 더 추가하며 자체 기록 경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 기준 역대 앨범 판매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퀸의 기록이 더욱 놀라울 따름인데요. 2021년 11월 기준으로 600만 장 이상의 셀즈를 달성한 1992년작 아바의 골드, Greatest Hits가 2위를 달성했고 3위는 2018년 10월에 집계된 비틀즈의 1967년작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가 534만 장의 셀즈를 달성했습니다. 집계된 60개 앨범 리스트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매된 앨범은 360만 장의 판매량을 달성한 아델의 2015년작 25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60년 가까이 된 명반부터 가장 최근에 발매된 앨범까지 수많은 명반들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퀸의 Greatest Hits는 꾸준히 왕좌를 지켰는데요. 영국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퀸의 700만 장의 앨범 셀즈는 영국 가구 기준 25% 이상이 해당 앨범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퀸의 이번 업적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도 인터뷰를 통해 어떤 앨범도 해내지 못한 첫 700만 장 기록을 퀸이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고 드러머 로저 테일러 역시 영국 국민들의 위대한 취향 덕분에 이 기록이 달성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위대한 밴드 퀸과 그에 걸맞는 위대한 기록, 아직도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는 굳건히 퀸의 앨범을 자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일 듯합니다.